예, 저번 시간에는 오토스케일링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큰 그림을 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 각각의 이 단계별로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번.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EC2 인스턴스의 생성과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 생활 코딩의 앞쪽에 있는 EC2 인스턴스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는 이미지를 만드는 AMI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자세한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좀 빠르게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이미지를 생성된 인스턴스를 이미지로 만드는 것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콘솔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시고요. 먼저 자신의 리전 지역을 지정을 하고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이 자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리스트를 봅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처음 하는 거라면 예, 인스턴스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 런치 인스턴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퀵 런치 위자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우분투를 사용을 하니까 자, 우분투 서버 12.04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하고요. 물론 요 버전은 예, 계속 달라지겠죠? 자, name your instance는 지금 제가 생성한 인스턴스의 이름을 정하는 건데요. 저는 auto-scaling이라고 하겠습니다. auto-scaling. 자, 그리고 choose a key pair라고 하는 것은 이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키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create new를 해서 새로운 키를 만들게요. 자, auto-scaling. 이라고 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토스케일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키를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다운로드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키는 유출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컨티뉴 눌러서 Create a New Instance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고요. 저는 지금 이 마이크로 인스턴스로 생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런치 버튼을 누르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겠죠. 자, 클로즈를 해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pending이라고 방금 생성한 인스턴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만들고 있다는 뜻이고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면 인스턴스가 생성됐다라는 뜻으로 여기 있는 이 공이 녹색으로 변경됩니다. 예. 저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 state는 running. 그 status check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됐죠. 자, 그럼 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것이고 이 인스턴스에 접근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인스턴스에 접속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nnect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유저네임으로 우분투 같은 경우는 루트로 접속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분투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자, 키네임이 오토스케일링인데 이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이 키를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었죠? 바로 그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여기다 지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런치 SSH 클라이언트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SSH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이 서버 쪽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키를 참조해서 우리가 방금 생성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Private Key Path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경로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예, 디렉토리를 윈도우 탐색기로 전 열었고요.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저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경로를 자신의 autoscaling.per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D드라이브에 다운로드에 크롬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autoscaling.perm이라는 파일이 있으니까 요 뒤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한 다음에 auto scaling.perm이라고 적고 여기 있는 주소를 카피한 다음에 자, private key path라고 하는 텍스트 필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접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데 뭐, 예, 체크를 할게요. 자, 그럼 런치 SSH 클라이언트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이 게시자의 컨텐츠를 항상 신뢰합니다를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행을 누르면 SSH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생활 코딩에 있는 EC2 인스턴스 생성에 대한 수업을 보시면 예, 자바 클라이언트,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이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전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우리가 생성한 EC2 인스턴스에 접속을 했고 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에 접속을 했으니까 그 인스턴스에다가 우리가 웹서비스를 한다라고 쳤을 때 웹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웹서버를 설치하고 만약 여러분이 PHP 애플리케이션이라면 PHP를 설치하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것이라면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 기술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EC2 인스턴스에다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한 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한 대는 아니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여러 개의 EC2 인스턴스가 일종의 그 웹서버로서 사용을 하는, 끌어다 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EC2 인스턴스에 생성이 되게 되면 여러 개의 복제된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접속 정보만 그 안에 넣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거기에 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일단 이해가 안 가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일단은 넘어가고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된 이 쉘을 제가 열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를 할 때는 sudo apt-get update를 해서 이 패키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sudo apt-get install apache2라고 하면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우리의 EC2 인스턴스에다가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웹서비스를 시작할 준비가 됐는지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게 접속을 할 건데요. 접속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인스턴스,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의 시큐리티 그룹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콘솔로 다시 들어가서 자, 지금 생성한 인스턴스의 이름이 오토스케일링이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밑쪽에 보면 디테일에 시큐리티 그룹이 quick-launch-1이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옆에 view rules를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22번 포트만 개방이 되어 있다면 방금 우리가 생성한 EC2 인스턴스는 SSH를 통해서 접속은 할 수 있지만 80번 포트를 통해서 웹서비스를 서비스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quick-launch-1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그룹의 접근 권한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을 클릭해서 자, 이 중에서 quick-launch-1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inbou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create a new ru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면 그 중에서 http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 80번 포트가 추가가 되게 되는데 add rule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80번 포트 http 서비스, 즉 웹 서비스를 추가를 한 다음에 apply rules changes 버튼을 클릭하면 이 변경한 추가한 80번 포트로도 이 quick-launch-1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웹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스턴스에 접속할 준비가 됐으니까 이 인스턴스의 public DNS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public DNS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URL을 통해서 이 인스턴스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새 탭을 열고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엔터를 땅 쳤을 때 it works라고 하는 텍스트가 보이시나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성한 EC2 인스턴스에
아파치 웹서버를 깔았고 그 웹서버로 사용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시큐리티 그룹의 80펌 포트를 개방하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겁니다.